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워드립니다. 저 오늘은 우리 컨디션이 안 좋은 날 굿샷을 만드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모두 이런 적 한번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찌뿌둥하고 컨디션은 안 좋아. 근데 이미 잡혀있던 라운드라 나가긴 해야 하고. 그래서 필드에 우리가 딱 나갔는데 샷을 하기 전에 연습 스윙을 한번 해보니까 아 이게 내가 내 스윙의 느낌이 전혀 안 오는 거예요. 이럴 때 한 번씩 있지 않아요? 맞아요. 연습 스윙을 했는데 아, 내 연습장에서 했던 그 느낌이 아닌데. 자, 이런 날 우리가 어떤 스윙을 해야 이 굿샷이 나올까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통돌이 스윙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내 온몸이 다 같이 내 클럽과 온몸이 하나가 돼서 백스윙의 움직임을 하나로 움직이고 다시 내려올 때도 체가 내려오는 속도에 맞춰서 상하체가 같이 회전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통돌이 스윙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미리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백스윙이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내려오는 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다 같이 회전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럼 통돌이 스윙이고 다 같이 움직이되 몸이 분리되는 과정이 없어지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 상하체 분리와 이 헤드가 혹 먼저 출발하고 하체로 리드한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만은 내려놓지 않은 겁니다. 오늘은 우리 전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내 온몸을 따로따로 분리해낼수록 미스샷의 위험이 아주 커집니다. 이것도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몸의 컨디션이 좋고 스윙이 잘 받쳐주는 날은 교과서적인 스윙으로 따로따로 뜯어서 하체부터 돌아오고 이런 움직임을 더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이 샷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내 몸은 이거를 시도했지만 좌우로 슬라이스 훅이 크게 난다 라는 느낌이 들 때는 내 온몸을 체와 같이 하나의 움직임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통돌이 스윙의 방법은 백스윙이 올라갈 때 이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템포, 속도에 맞춰서 내 하체와 상체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몸에 꼬임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느려질 것 같고 꼬임이 네. 안 생길 것 같죠. 여기서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공을 어떻게 굿샷을 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백스윙의 출발부터 몸의 회전이 클럽 헤드의 움직임과 같이 나왔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백스윙의 탑으로 갈 때도 손이랑 클럽만 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이 계속해서 클럽과 움직임을 함께 가져갑니다. 즉 백스윙으로 갈 때는 내 온몸이 헤드가 백스윙 탑에 도달할 때까지 같이 회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백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체가 올라가는 속도, 그 템포에 맞춰서 몸이 열리고 백스윙 탑. 다시 한번 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상하체 움직임을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같이 올라가서 백스윙 탑.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여유로운 천천히 느리게 올라가는 백스윙 템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딱 봤었을 때 느껴지는 게 네. 몸하고 팔이 분리되는 시점이 없으시다 보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리되는 동작이 없어지면서 스윙이 작아지면서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정확도 있는 샷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은 프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캐치해줬는데 컨디션 안 좋은 날의 핵심,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정확한 컨택으로 만들어내는 일정한 공의 구질입니다. 공의 일정한 컨택, 임팩트를 만들어서 18홀 내내 일정한 공의 구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오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은 비거리가 제1순위가 되지 않고요. 스코어가 제1순위가 됩니다. 이 통돌이 스윙으로 다시 한번 스윙을 보여드리면 백스윙이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내 온몸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다 같이, 다 같이. 그러면 이 스윙은 드라이버나 아이언이나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풀스윙을 하는 클럽이라면 어떤 클럽이든 이 스윙을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더 이상의 분리 동작을 가져갈 수가 없을 것 같고 그걸 느끼기에는 너무 생각이 복잡해졌을 때 백스윙 때도 같이 올라가고 자 그럼 다음 단계에서 이제 다운스윙 구간도 중요할 텐데요. 다운스윙 구간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처럼 하체의 리드가 돼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닌 체가 내려오는 그 움직임, 그 속도에 맞춰서 몸이 잠깐 기다려줬다가 체랑 같이 피니쉬로 회전해 나갑니다. 다운스윙 구간도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 다운스윙을 합쳐서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오는 통돌이의 스윙입니다. 같이, 같이. 확실히 스윙이 파워풀한 것보다는 부드러워 보이고 조금 공이 맞을 때 정타율이 높아지면서 맞아요. 묵직하게 맞는 기분이 좀 드네요. 정확하게 가죠 일단. 이게 목표예요. 드라이버는 일단은 정확하게 페어웨이 보내놓고 또 이 스윙을 아이언 또 웨지에 활용을 하면 내가 예상하는 오차 범위 안에 구질이 나오기 때문에 스코어링에는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교과서적인 헤드부터 출발하는 백스윙에 하체부터 돌아오는 다운스윙 이런 부분은 내려놓고 오늘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스윙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스윙의 그 움직임은 몸과 클럽이 하나로 움직일 때 이때가 몸이 받아들이기가 가장 간편하고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 스윙으로 했을 때랑 또 오늘의 통돌이 스윙으로 했을 때를 한번 차이를 공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통돌이 스윙부터 스윙을 보여드리면 다 같이 체 움직임이랑 다 같이 돌아오네. 오, 굿샷. 그래서 막 내가 힘 있게 공을 빵 친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사실 뭐 드라이브로 가야 되는 비거리는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은 뭐 100% 120%의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스윙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온몸을 분리를 해서 확실히 힘이 더 실리는 느낌은 있네요. 공의 탄도도 다르고요. 거리가 거의 50m 이상 차이가 네. 나고 있어요. 50m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이 스윙이 컨디션이 좋으면 18홀 중에 뭐 9홀 이상, 9홀 이상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시도를 했을 때 특히 몸이 조금 찌뿌둥하고 내 컨디션이 아닌 날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굿샷이 한두 개 나오는데 나머지 공이 좌우로 많이 휘어버린다 이러면 솔직히 크게 도움이 점수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첫 목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스코어, 점수를 잘 내는데 우선순위, 1순위를 두고 내 온몸이 체를 받아들이기 가장 쉬운 움직임 하나로 백스윙이 올라가서 내려올 때도 하나로 회전을 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필드에서 활용을 해보신다면 같이, 같이 오. 그렇죠. 이게 절대 안 죽는 약간 나만의 비장의 무기 티샷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의 이 통돌이 스윙이 여러분의 18홀을 책임을 져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그 초반 3홀, 4홀을 책임져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의 컨디션에 맞게 중간중간 하다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네. 나 이제 몸 다 풀렸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힘을 실어서 스윙을 해주셔도 좋은 거고 근데 그 전까지는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클럽 헤드의 움직임 그리고 속도를 가지고 스윙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통돌이 스윙의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몸을 풀어보신다면 오늘 같이 조금 뭔가 몸이 찌뿌둥한 날 확실히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유난히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상하체 분리나 하체 리드를 생각하기보다 클럽이 움직이는 속도에 맞게 몸과 클럽을 한 번에 회전해준다고 생각해주세요.